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도가 지나쳐서 일단 있는 사실을 밝히고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노른자위 녹지로서 개발 압력이 컸던 이 대장동 일대를 원래 LH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신모,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인데요.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 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모 국회의원은 그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 시기로 엄청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 개발로 제가 바꿨습니다.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민간 개발로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땅도 10%씩 계약금 주고 다 거의 다 매입했는데 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 대 이익을 이제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또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모 의원의 동생 그 외에 뭐 LH 관련자 등등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신모 의원 동생은 로비 성공했다고 또 수천만 원 돈을 또 받았습니다. 기소된 내용이죠. 저는 정당한 개발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이 취득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다 독식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개발 이익 공공 환수 신념에 따라서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5,503억 원 상당, 평가액은 나중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환수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사업자가 2,761억 원을 들여서 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지 인근의 터널 공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1,822억 원으로 추산된 현재는 뭐 훨씬 2천 몇백억씩 됩니다. 추산된 대장동 A11블럭 임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공영 개발을 결정하긴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1조 원이 넘는 토지 매입부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 사업 수행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위험 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또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 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고, 그래서 참여 사업자는 50% 마이너스 1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설립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사업 참여 경황과 회사 구성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다섯 개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신설한 특수목적법인 SPC의 그 성남의 뜰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 주주들은 당연히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그리고 50% 마이너스 1주를 가지고 있는 5개 투자사, 그리고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만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렇게 주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그 세법상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투자 다섯 개 회사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합의해서 만든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의에 따라서 이 자산관리회사도 SPC의 주주가 됐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주주와 그 자회사의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이 사업의 투자 사업비는 대개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또 혹시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성남시에 과도한 그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익 환수 약정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제 화해,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특수목적법인의 50% 마이너스 1주를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성남시의 확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과 계약을 하면서 이익의 안정적 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제1공단 공원화 시행, 임대주택 부지 무상 제공을 의무화하는, 최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공모 기준을 만들었고, 이 조건을 받아들인 민간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제시 조건이 좋았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뜰 SPC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개발 사업 중에 개발 이익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공모에는 없던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 시행을 진행 과정을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민간 투자사들 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성남시가 원래 해야 될 사업 부지 외에 기반 시설, 뭐 판교와 연결되는 터널 공사,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도록 제가 강제했습니다. 뭐 사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 추산 금액으로 약 920억 원이 든다는 그 사업을 성남시 예산 부담을 줄인 것이죠. 역시 추가 이익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법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혹시 이재명 시장이 뒤로 혹시 뭘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수사, 내사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나흘에 사흘 꼴로 압수수색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수사할 줄 제가 알았습니다. 미리 다 예측했고. 자, 개발 이익의 환수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안 들고 이렇게 막대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공영 개발 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어서 개발 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와 같은 개발 이익 환수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 내의 개발은 민간의 개발 이익 100%가 귀속되는 민간 개발 방식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공공개발, 아예 전부 공공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본따서 공공과 민간 합동 방식의 공공개발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이익도 사전에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그냥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를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했는데 제가 물론 1, 2,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금 아닌 이익을 받기로 한 거고 그 발언할 당시에 이익은 확정되긴 했는데 최종 기속된 건 아니지 않냐 라면서 제가 이게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돈 벌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현금 아니지 않냐, 이익이지 않냐, 왜 현금 돈 벌었다고 했냐, 돈 벌었다 하는 돈은 현금이다, 거짓말이다. 또 아직도 완전히 이행된 게 아닌데 왜 과거형으로 벌었다, 환수했다 라고 표현했냐 라고 기소당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여튼 법원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해서 이제 1심부터 무죄 판결했습니다. 여하튼 기대했던 민영 개발이 좌초되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이제 시민 몫으로 돌아갔으니 불로소득을 노리던 이 한탕 주의자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겠죠. 대장동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분들의 심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결국은 관철해냈습니다. 제가 가장 자부심 갖는 사업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이 그때 당시 한 2조 원 남짓, 2조 원 중반대였는데 제가 5,500억 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하면 한 7천억 원을 넘게 제가 성남시 개발 이익을 회수했습니다. 성남시 재정이 좋아진 것도 이것도 한 이유가 되죠. 자,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영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또 고액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는데 이거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 보도의 이름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 일각에서 제가 마치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에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게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이런 특수목적법인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만을 위해서 만드는 걸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죠. 특정 사업만을 위해서 만드는, 당연히 새로 만들죠. 그다음에 그 자산관리회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은 그 자체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자산관리회사를 법에 따라 만듭니다. 당연히 새로 만들죠. 이게 마치 뭐 이상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그 제가 보기엔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주 구성은 민간 투자사는 다수의 재무 투자자와 또 이 현금을 제공하는 재무 투자자 말고 또 개발 사업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이거 투자회사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은행들이 그리고 개발 사업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서 또 합의를 해가지고 이 SPC에 주주로 참여한 거죠. 모두 동의하고 합의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내부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개별 금융기관들의 또는 개발 사업 참여자들의 영업 비밀인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혹시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그다음에 제 아들이 무슨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나 참 기가 막혀서. 근거가 우리 아들이 조그만한 소기업에 5명 있는 조그만한 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 관련 회사가 5명이다. 이게 근거예요. 5명인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5명이 아니고 4명 있더라고요. 4명.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어쨌든 뭐 황당무계합니다. 또 경기도시주택 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예 이름까지 적시했던데 그 구분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이 불법 이익을 취하는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뭐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거 수사할 것 뻔한데 거기서 제가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저 밥도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게 증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개발 사업에서 남는 금액의 일부를 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발 이익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거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계속되는 것 같다.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너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 반발했지만 당신들 꽤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인가 조건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남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 확보 사업을 그 회사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개발 이익이 줄어든 거죠.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걸 왜 줄이겠습니까? 오히려 늘려줘야지. 이거 다 보도가 나간 거예요. 재판 때도 다 밝혀진 거고. 민간 투자사들은 자기들 이익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의 인가조건 변경 조치에 사실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번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미 합의된 내용 말고 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인하국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부담시키면 되겠냐. 그 법정에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빨갱이라고. 이런 게 빨갱이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전통 중앙 일간지 아닙니까? 정론 직피를 지향하시겠지요. 그런데 추정이 말해요. 정말 재밌어요. 관련 회사 이름이 천화동인인데 이 동자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 목표 대동세상의 동자하고 같다. 이게 근거예요. 이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이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사 대표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 어떤 변호사하고 골프 쳤다. 그런데 그 골프 친 변호사가 제 4번 용선 동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쓴 거 맞아요? 사돈 팔촌식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 확실하게.
이 언론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또 있어요. 우리 언론인들 오늘 취재하신 분들 나중에 저와 뭔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업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 대표가 됐다. 그래서 의심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취재하신 기자분들 절대로 앞으로 저와 관계된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조선일보가 또 쓸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기자회견하는데 참여했던 기자가 사업에 참여했다. 관리에 있는 것 같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 이게 정말 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최근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특별한 보호를 언론에 대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보호되는 이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짜뉴스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 불리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거 이거 중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개인들이 그러는 거 이해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지키라고 주어진 특권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이 대의 정치를 훼손하는 데 쓰면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이런 게 징벌배상해야 될 사유입니다. 징벌배상. 이러니까 국민들이 징벌배상하라고 하지요. 어쨌든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중앙 일간지인데 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서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경감부의식의 의혹 확대, 가짜뉴스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정론 직필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민주주의를 해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공영개발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 수익이 많다고 비판하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시에 민간개발 하도록 허가했으면 더 5,503억 원도 그 사람들한테 귀속됐을 텐데 그러면 그 너무 많이 귀속됐다고 비난할 겁니까? 지금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온갖 개발사업 인허가해주고 있는데 민간개발로 거기서 생기는 이익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됩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중에 일부라도 환수한 거를 잘 칭찬해야죠. 응? 그래야 세상이 좀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도 수없이 이루어지는 개발 인허가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액 환수 안 했다고 인허가 기간 한 번이라도 비난하는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만 물고 늘이잖아요. 그것도 절반 넘게 환수한 이 훌륭한 행정을 한 사람을.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랬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가지고 이 개발 사업이 실패해서 성남시에 주로 5,503억 원 주고 나니까 남는 거 없어 손해봤다 이러면 아마도 그 성남시 이익 환수하느라고 횡포부렸다. 성남시가 갑질했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꼭 도시 어떡하라는 겁니까? 개발 이익 환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수하라는 겁니까? 언론이 이러면 안 되죠. 잣대가 하나라야지. 여기 될 때는 길었다가 저기 될 때는 짧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길다고 표현하려면 짧은 잣대에서 길다고 비난하고 또 언니는 자 길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짧다고 비난하고 이게 아주 정말 언론의 횡포 경강부의 가짜뉴스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그때 김인영 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 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됐을 거고 또 업자들은 5,503억 원을 더한 더 많은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고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세금으로 더 많은 부담을 했겠지요.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이 공영 개발을 밀어붙여서 성남 시민의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소할까 싶어서 확보했습니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로비에는 성공했지만 개발 이익은 누리지 못한 이들은 저를 원수쯤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아마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다 감옥 가고 다 망했을 테니까요. 부당이득 노리면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규칙대로 상식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지. 아, 범죄 행위 저지르고 뇌물 주고 사업권 뺏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하고 이거 못하게 막아야지. 못하게 막은 저를 비난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예? 앞뒤가 없는 세상이기로. 그냥 어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예? 명색이 언론이라는 분들이 예?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흑색 선전하고 예? 가짜 뉴스 뿌리고 예?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예?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예? 국민을 위한 개혁은 그 개혁 정책의 효율의 크기만큼 큰 저항이 따른다는 거 제가 절감합니다. 정치는 정책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닙니다. 무수히 존재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즉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저항이 큰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반발을 무릅쓰고 그 개혁 정책을 실천해서 성과를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기업 유치하면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이익을 줘야지, 이익도 없이 기업을 납치해오란 말입니까? 제가 다음에 이 얘기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기와 추진력이 저로 하여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는 작은 도구로도 큰 성과를 내게 한 것입니다. 또 그 성과를 인정한 다수 국민의 평가와 기대가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언제든지 행동하는 1억 개의 눈 그리고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저항과 반발, 공격을 무릅쓰고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장기표 씨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 집필하시고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표 씨는 공개 사과하십시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인 점을 고려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공개 사과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응답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관심이 좀 많으시죠? 혹시 제가 이재명 지사가 혹시 부정부패 사범 아닐까? 네? 여기다 자기 지분 숨겨놓고 네? 부패 행위 저지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 말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전화도 많이 하시고 관심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전모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좀 부족한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성남시 구형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해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소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제가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수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제가 인가 조건을 바꿨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920억 원어치가 안 된다고 그 검찰이 저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법정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속은 거죠. 1000억 원쯤 되는 걸 받으라고 했는데 920억 원이라고 해서 제가 인가 조건이 넣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보다는 좀 적게 들었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최초로 성남에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는 문자를 냈을 때 네. 당시 천하 대류 자산 이름은 전혀 없었거든요. 당연히 없죠.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 화천 대유라는 회사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수목적법 요 단일 사업을 하기 위한 민관 합작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특수목적법이라고 하죠. 한 개의 사업을 위한 회사. 근데 이건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성남시 지분 50% 플러스 1주. 저희가 의결권을 갖는 거죠. 거기는 이제 재무 투자와 위험 부담, 사업 실행을 다 하는 민간 사업자는 50% 마이너스 1주. 이렇게 하고 다만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이 자산 관리를 할 회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천하대우 자산 이쪽이 아이원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 이상증자에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이 사업을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 중이에요. 왜냐하면 잔여 재산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가지고 지금까지 분양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존속하는 것일 테고 하여튼 이 사업을 위해서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것을 원래 만듭니다. 원래. 자산관리 차원을 위해서 아이원 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건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원래 새로 만든다. 네. 그리고 그 회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민간 투자자들이 자기 내부 정리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민영 기자님.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네.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번 한 게 전부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응?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 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도마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언론이 계속 있는 한.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 누구를? 그 뒤로는 그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신 네, 적이 만난 일 없습니다. 5,503억을 네. 이제 시 이익으로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때 법정에서 얘기하셨을 때는 뭐 이제 직접 사업자가 공원이나 터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업 투자하는 걸 해서 시가 그 X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다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1,800억 원 정도로 평가되던 네, 임대주택 부지는 성남시가 넘겨받은 걸로 합니다. 근데 그 아마 시가가 지금 한 2,6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많이 올라가지고 성남시 공원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터널 뭐 배수지 이런 공사 920억 원이라고 저한테 약간 과장을 했던 그 사업도 지금 이제 입주가 거의 하고 있긴 이미 입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성남에트에서 예, 소속사하고 예, 아 드디어 만났네. 2018년부터 그 SK증권에 네. 3년간 3천억 원 이렇게 배당됐다고 하는데 누가? 그 뒤에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이게 소수가 그 과실을 따먹은 그런 모양인데 그 시장께서 그동안 저 지사님께서 그동안 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의식 계속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뭐 네. 어쨌건 성남시가 5천억 원 환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모양새가 된 거 아닌가 시행사의 개발이 그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조 5천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500억 우리한테 줘야 돼요. 당시에 그분들 예측은 최대 이익 규모가 1,800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정도였고 네, 그 후에 제가 또 920억 원어치를 추가로 부담시켰잖아요. 정말 그분들 화를 많이 냈는데 그때 당시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 땅값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사실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 이익이 좀 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재판할 때도 보니까 그게 이익 규모가 2,000억대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확보하면 되고 당신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본인들이 부담한다. 이익이 나더라도 우리 먼저 준다. 우선 배당까지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개발 이익을 어디서 쓰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알 수도 없고. 네. 대출시비 준비 세금 쟁점이고 사천대유 회사인 것 같은데. 네. 그 여기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은행이 주도해서 선정했다 이런 말씀 네. 하셨는데 그 성남시가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전혀 관여가 안 됐던 건지 사천대유를 뭐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건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은행 컨소시엄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금융기관과 거긴 재무투자자고. 그 이제 개발 사업 전문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개발 회사 이런데 이제 자기들이 50% 마이너스 1주를 투자했고 우리는 이익을 확보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하든지 누가 돈을 얼마 내든지 무슨 뭐 자기들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이익 처분을 어떻게 할지 손해를 어떻게 부담할지 우리가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아 잠깐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관리회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SPC의 50% 마이너스 1주 투자자 중에 일부로 주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주 지분을 얼마인지 우리도 알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역시 그 주주 명부를 만들 때 재무 투자자들 이분들이 다 합의해서 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인 설립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화천대유랑 성남에셋이라 네. 너무 이익을 많이 남겨져가지고 국제상법이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어떻게 되고 구조인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세요? 한경제상법입니다. 특이한 구조죠. 이게 오통주를 다 화천대유가 성남에 때는 오통주를 전부 화천대유가 갖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다섯 개 금융사는 의결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선주만 갖고 돈만 조금 받을 수 있고 그조차도 작년 이후 8억 원밖에 안 받고 있고 모든 이익을 여기 다 가져가는 식인데 누가 가져가? 누가 이익을 가져간다고요? 화천대유가 가져간다. 성남에 때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라니까요? 자산관리회사인데 SPC는 성남에 때리고 성남에 관리회사를 SPC로 세우는 경우는 저도 부동산 아이디 3년 취재했는데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제 이 화천대유라는 대표 지분은 아까 얘기하신 그 김만배 팀장이 갖고 계시죠. 대표이사는 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아니 우리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이 토지 수용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1조 원이 넘게 부담을 했어요. 근데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혼자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자산 관리하는 회사라니까 임시 웅덩이 같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금융기관들은 그 잔여 이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레버리지에 따른 금융 수익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을 때 금융기관 FI나 건설사 CI가 지물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큰 사업의 건설 이익과 그다음에 금융 수익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나머지는 이제 시행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 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합시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는 그들이 자본을 모두 부담한다, 비용을 다 부담한다, 모든 사업을 책임진다. 손해를 났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지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이제 본인이 가진 일반적 의무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그 투자자들한테 물으세요. 추측해가지고 아 이재명이가 모르니까 이재명이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박수인데요. 그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아까 네. 개입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적 대응을 시사하시는 말씀도 좀 하셔서 혹시 그 부분까지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법률지원단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봐서 제가 최근에도 그 취재하는 거 들었는데 세상이 말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기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인상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기사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인상기라고. 이재명을 본 인상기. 저의 정적 인터뷰를 실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아주 인상이 나쁘더라. 네? 뭐 큰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발로 차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절하는 사람 왜 발로 차겠어요? 에? 발로 차는 동작 같더라. 이런 걸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번 그 두고 볼 겁니다. 네, 또 뭐 사실은 의문 가질 게 없어요. 조금만 팩트를 확인하면. 아까 나온 기사 보니까는 네. 화천대유가 가져간 게 아 그만큼 리스크를 부담했으니까 가져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한테 묻지 말라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그들의 자산 관리 배분 방식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안 가르치는데. 몰라서 그런 건 이 사업의 그 위험성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제 성남공사가 50% 넘는 지분 태웠고 그다음에 이 금산하게 땅에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성남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리스크나 이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거는 저는 최하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이게 그 녹지였기 때문에 황교와 이제 분당 중간에 예, 근데 저는 대충 한 300만 원 정도의 땅을 사서 그냥 1000만 원 정도에 판다면 30만 평이었으니까요. 여기 꽤 얼마 남겠다. 한 1조 원 전후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5천억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5천억이 안 된 거죠. 5천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4천 몇백억 그러니까 공원하고 그다음에 부지 1,800억 이렇게 하니까 4천 몇백억 정도의 낙찰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공원 만들고 땅은 어떤 걸 얼마만큼 줄 거냐를 명시해라 라고 했던 세 개 컨소시엄 중에서 여기가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그때 합쳐보니까 땅값 1,800억 정도 그 1공당 공원화 2,700억 정도 야, 이 정도에서 왜 이거 5천억밖에 안 되냐, 5천억이 안 되냐라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안 주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거기 선정했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값도 오르고 아무리 봐도 좀 많이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더 부과시켜라. 네, 협의해서 그들이 920억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920억 추가 부담시키는 걸 인가를 변경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용이 약간 뻥튀기 돼 있어서 좀 나중에 보니 좀 적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뭐 그 나중 얘기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익을 확보하고 우리가 지분 50% 플러스 1주를 가진 이유는 어쨌든 최종 법률적 권한은 이 법인이 갖는 건데 이 법인에게 예,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50 플러스 1주를 한 겁니다. 그래야 또 토지 수용권이 생겨요. 대신에 우리는 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우선으로 그 사실상 비용 취급해서 성남시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확보하는 방법만 한 거죠. 왜냐하면 또 준공을 또 성남시 가야 되기 때문에 떼어먹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렵죠. 준공 검사를 안 해주면 아파트를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네? 나름 이제 장치는 잘 만들었고요. 일정이 이제 너무 많이 늦어져가지고. 아니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게 좀 다 풀어드리는 게 좋지. 예, 뭐 전반적인 얘기 말씀 다 하신 네. 것 같고요. 아니 있으시면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아 그래요? 1조 원 가까이 은행들이 투자를 했고 그들이 네. 알아서 자산 관리 사례를 사촌 대우로 정한 거지. 네. 성남시가 뭐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 뭐 자산 관리 회사가 있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뭘 하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는 거고 여하튼 일정 이익을 보장한다. 안 되면 허가 안 해준다. 그 조건이었어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성남시가 내건 아니 소속하고 아, 네. 중앙일보 문제였거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애초에 근무할 때 AMC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김필중 기자가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 절차 RFP에 혹시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그건 RFP 그 기술적인 문제 제가 모르겠고 그게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SPC는 소위 PFV 네. 프로젝트 네. 파이낸싱 투자 예. 여기는 세법상 비용 지출이 안 돼서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를 비용 처리와 이 자산 배분이나 이익 배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공모 조건에 있었는지 왜 넣었는지 혹시 넣었다면 그거는 제가 실무적인 일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걸 마치도록 네, 하고요. 네. 네. KFV는 고맙습니다. 반드시 뭐 AMC가 같이 따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 한국경제 기자는 처음 봤다는데? 취재를 얼마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이익 배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익 배분은 그 민간 영역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자산 관리 회사를 별도로 만드는 걸 처음 봤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산 관리 회사 SPVC의 형식도 많이 아, 네. 그건 알겠어요. 웨이크맨이나 우리나라 AMC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어쨌든 우리 기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성남시 전범기 기자님 확보한다. 따로 한번 같이 예, 예. 단독으로 자세한 얘기 단독으로 있는 AMC하고 PFV에 따라오는 AMC는 다른 거예요. 예,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저기 투자 회사들 그 하나은행, 네, 네. 산업은행 이런 데 물어보세요. 참 기업은행 아까 명단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죠. 저한테 자꾸 네.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네. 예. 저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민간 개발 100%에서 진행되는 것을 공용 개발 방식으로 바꾸어서 민간이 다 가져가야 될 그 부분을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공용 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이 사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뭐 PFV와 AMC가 뭐 특수관계를 맺었다느니 뭐 갑자기 만들어졌다느니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계의 상식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뭐 그 얘기고요. KFV는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법상에서 요구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데 SPC가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타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PFV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 컴퍼니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집행해주고 있는 AMC가 필요해요. 아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화천대유자산 관리랑 아이온 코퍼레이션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이온 코퍼레이션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별도의 감사 같은 거를 할 생각 없으세요? 거기에서는? 감사 대상이 되나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뭐 특별한 사례들이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요약하면 딱 그것입니다. 그 민간 개발 100% 이 사업이 공공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5,500억 정도 상당하게 사실은 공익을 위한 그 이익을 좀 환수한 부분에 있다.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비틀어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뭐 그 얘기를 아마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자세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뭐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 화천 대유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배당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내용은 그동안 아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은 민간 영역에서 운영이 되고 정제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성남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따로 얘기해요. 예. 우리 금범민 기자님도 전문성이 예. 있으시니까 예. 같이 얘기를 하면 뭐 될 것 같고요. 우리 송평수 대변인 변호사시고 또 저도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한 범위 안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